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왼손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손 모양, 우리가 의뢰서 하실 때 약간 코킹을 해서 왼손 많이 타켓을 보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으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손등으로 잡으시지 마시고, 손등이 타켓을 보는 느낌 마시고, 손 말을 타켓을 보면 이 왼쪽 팔도 펴지고 왼쪽 출발이 쉽게 됩니다. 자, 왼손 말, 말로 밀고 백타에서 날이 살아있어요. 내려올 때도 말로 들어가고 말로 밀고 말로 들어가고 이런 느낌의 백스윙과 이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말로 밀고 백타에서 날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날이 살아있으면 헤드 모양 전반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날로 밀고 날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날로 밀고 항상 날로 미는 느낌을 백스윙에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날로 밀고 그래서 왼쪽은 축입니다. 축. 축은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왼팔 느낌은 우리가 기부스 있는 느낌. 보통 연습하실 때그 엘보 아대나 팔꿈치 아대죠. 그걸 하나 차시고 연습하시면 왼팔을 쭉쭉 뻗는데 날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초보분들은 공은 20~30년 쳐도 사실 아마추어분들은 이 팔을 쭉 뻗기 힘듭니다. 보통 치시면 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치킨. 이, 손 날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날로 들어가면 쭉좀 뻗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왼손 장갑 끼는 손, 왼손 날이 백스윙 때 살아있어요. 자, 날을 살려야 됩니다. 백타임에서. 자, 날로 밀고, 날로 들어가. 날로 밀고 날로 들어갑니다. 자, 이 왼손은 단수하는 느낌. 그리고 강목을 파괴를 하더라도 이렇게 날로 들어가야지 파괴이 좋지. 손등으로 들어가면 다칩니다. 파괴력도 약하고. 항상 백스윙 때는 날로 들어가고 임팩트도 날로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